세 번째로는 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뭐 이제 붙이는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 캐릭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키 아로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요거랑 요거랑 좀 처리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보드 지금 붙는 파트가 조금 달라서 그냥 키보드와 키보드 2가 된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example 코드와 그다음에 레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가진 예제랑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패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 거의 다 알고요. 만들 때는 맨 마지막에 만들고 붙일 때는 제일 먼저 붙인다. 리스너어의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예제는 보게 되면 너가 이제 타이핑 치는 것에 문자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D를 치면 D가 화면에 떠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겠죠? 그걸 레이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프레임에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프레임에서 지금 보게 되면 키 이벤트가 있는데요. 키 이벤트에 바꿔줘야 될 대상으로 레이블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키 리스너가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키 리스너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키 입력을 받기 위해서 키 리스너를 받는데요. 키 리스너에도 뭐 프레스라는 버튼이 있고 타입이라는 게 있고 릴리즈입니다. 키를 눌렀을 때가 프레스고요. 그리고 키에서 손을 떼면 릴리즈가 되고 그두 가지 이벤트가 합쳐서 타입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결국 키프레스드, 키를 눌렀을 때 값을 받는데요. 보게 되면 키 이벤트 2가 있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getKeyCharacter라는 이 함수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지금 우리가 타입한 캐릭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setText를 해주는데 setText에서 이제 small d와 큰 이제 large d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to uppercase를 하게 되고요. 이걸 빼면 소문자와 대문자를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해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로 가서요. 이벤트에서 지금 버튼 하나가 있었는데 버튼이 아니고 이게 레이블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 블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셀 레이아웃은 널로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셀 레이아웃을 아예 없어주면 보더 레이아웃인데 레이블은 뭐 프레임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레이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셀 사이즈, 셀 로케이션도 그냥 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버튼이 아니니까 액션 리스너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우스 리스너도 지금 우리가 작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주고 나면 이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는 파트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레이블이 붙었지만 레이블에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키 이벤트를 합쳐서 키 이벤트로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my key listener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넣어줄 때그 부모 클래스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키 리스너가 됩니다. 그래서 키 리스너를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하면 마이 키 리스너가 나오면서 키 리스너에 하위를 딸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system.out.println을 해서 여기다가 2.getCharacter 보게 되면 2점 getKeyCharacter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출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타입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키 타입드에서의 요 이벤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파트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그냥 아까 그 위치 바꿀 때 디스에다가 이제 이벤트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기 전에 이제 디스에 붙이는 거니까요.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디스 점 그다음에 add 그다음에 key 리스너가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키 리스너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줬을 때 우리가 그 받아들였던 내용에 대해서 출력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D를 친다. 그러면 D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받아들였었는데 이 내용을 레이블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 키 이벤트를 통해서 레이블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파라미터로 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생성자에서 라를 설정해 주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키 이벤트에 키 리스너에 일단은 필드를 하나 만들고요. 필드 설정을 my key listener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this 필드의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블에다가 파라미터로 넣은 입력된 객체를 레퍼런스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여기서는 그냥 출력을 했지만 출력을 한게 아니고 레이블에 텍스트를 설정하는 게 setText였고요. 여기다가 그냥 2.getKeyCharacter 이렇게 출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블에 setText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예,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앞에 입력하는 값이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그대로 설정이 안 된다고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getCharacter 문자를 빈 스트링에다가 넣으면 문자열 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파라미터의 내용을 맞췄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A를 누르면 A 이렇게 제가 누르는 대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밌는 파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너가 타이핑 친 어떤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을 출력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을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ABC를 치면 A, B, C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ABC가 쭉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 이 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라.getText에서 기존에 있던 문자열에다가 지금 입력한 문자열을 붙여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A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B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B를 치면 B가 붙어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tText로 해서 문자열을 가져와서 이제 문자를 붙여서 setText 하면 값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ey arrow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버튼을 움직이는 걸 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래요. Hello라는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을 키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화살표는 이제 up, down, left, right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레이블이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려고 하면, 아까 레이아웃이 null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null로 설정을 해야 좋고요. X축과 Y축의 좌표를 바꿔줘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FSL 레이어가 널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고 키 리스너를 이제 붙여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동일한데 그냥 레이어만 널로 된 파트가 중요한 파트이고요. 그 위치 이동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파트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레이블을 하는데 레이블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가 지금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그 버튼들은 특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getKey 캐릭터가 아니고 getKey 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가 무엇이냐를 따지는데 각각의 특별한 버튼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한 문자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up은 VK up이고 나머진 down, left, right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레이블에서의 X하고 Y축의 결과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이벤트를 보게 되면 픽셀 10개의 픽셀씩 움직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하는 파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이 아까는 지금 마이 프레임에서 레이블 그러니까 set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this. set 레이아웃을 하면 이 레이아웃이 널이어야지 우리가 좌표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랏 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set 레이블 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set 텍스트를 해서 여기다가 아까 요청을 한 것처럼 hello를 타이핑 치고요. 그다음에 레이블 점 셋해서 로케이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은 뭐 대충 30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인데요. 자, 네,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셋 사이즈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점셋 사이즈를 해서 셋 사이즈에 여기에 뭐한 50, 30, 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60, 30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헬로우가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우스 키보드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키보드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키 리스너는 동일하게 붙어 있으니까 마이 키 리스너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파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타입도는 있는데요. 키 타입도 말고 키 프레스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뭘 하냐면 2.getKey 해서 키 코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키 코드를 가져오는데 이키 코드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키 코드를 하게 되면 정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int로 하고요. 키 코드의 값이 2.getKey 코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스위치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코드가 있는데 키 코드의 파트가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그다음에 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 이벤트 점 VK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업이라는 파트 이제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도 좀 같이 해주는 게 낫겠죠? 이벤트에서 VK 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각각에 따라서 처리해주는 내용이 다를 텐데요. 레이블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레이블.setLocation 하는데 그 로케이션에서 X는 똑같을 거고요. Y가 업으로 했을 때는 맨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여기 좌표가 있으면 좌표의 이쪽이 00입니다. 00이고 이쪽으로 증가를 하고 또한 이 아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좌표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Y10 이렇게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문을 해서 이제 정리를 여기서 요 코드만 실행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코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점 get 이거 아니고 label 다점 get X 하면 레이블에 X 좌표가 나오고요. 레이블 점 get Y 하면 Y의 레이블이 나오는데 그 파트에서 실을 빼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down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화살표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up 한번 누르고 down 한번 누르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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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X축도 마찬가지죠.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카피를 해서 케이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여기서 업이 아니고 left가 있고 그 다음에 right가 증가하는 파트죠. right가 증가하는데 x축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y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서 이제 돌려보면요. 에러가 있네요. vk event.vk left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키 이벤트에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vk-left. left가 있네요. left. 제가 뭔가를, 대문자, 대소문자를 안 가렸군요. 그래서 대문자로 다 써줘야 되는데, vk-right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한번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다 사라졌고요. 여기 V 프레임 테스트에서 돌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 이벤트에 대한 어떤 키 캐릭터 문자를 그냥 입력받는 파트랑 특수한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